중급자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시죠. 자, 이거 390으로 하죠. 390으로. 치고 나서 당점이 내려가면 이렇게 끌려요. 자, 한 사람이 두 번씩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치고 나면 배우기가 어려워서. 치고 나서 멈춰 보세요. 그렇죠. 아까하고 다르죠. 공이 오는 게. 아까는 치고 나서 이 큐끝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끌려서 코너에 맞았는데. 두 번씩. 네. 모든 분이 두 번씩 치는 걸로. 회전이 조금 들어갔어요. 회전이 들어가면 이렇게 두껍게 맞아요. 12시 방향 투팁. 네, 12시에요, 12시. 네, 무회전, 12시. 괜찮았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네. 두번 치셨어요? 지금 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게요. 기분 따라서 한 번씩 더 치게 해드려야 돼요. 오, 나이스. 한번더 치시고. 네. 근데 하 선생님은 항상 약간 역회전이 들어가요. 왼쪽 회전이. 오, 잘 치셨는데. 오, 잘 치셨어요. 오케이. 뭐, 이 정도만 돼도 왔다죠. 예. 하 선생님, 200점 치신다 그러셨나? 200점 치시나? 200점 치세요? 150이에요? 잘 치시네. 150 치곤 잘 치시는데. 아,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너무, 거리가? 예. 한뼘 정도. 그게 한뼘 정도예요. 오.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아, 큐끝이 살짝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치고 나서. 임 선생님은 너무 짧아요. 살짝 저까지는 잘 가는데 줄로 맞춰 절대 내려가는 게. 네, 아니 치고 나서 여기에 멈춰 있거든요. 이거 너무 짧아요. 이렇게 짧게 치면 세게 칠 수밖에 없게 돼요. 느리고 길게 쳐야지 공이 안정적으로 가요. 지금은 큐가 좀 아래로 내려갔고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 선생님 치셨죠? 처음에 치셨죠? 김 예. 선생님. 네. 자, 보세요. 이흰 공을 똑같은 2분의 1 두께를 치더라도 이렇게 느리고 길게 치면 좀 길게 오는데 짧게 치게 되면 아무래도 때려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큐의 각도가 위를 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서 가면서 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 분리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공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느리고 길게 그래야 내가 원하는 분리각에서 큰 이상이 없이 가는 거. 안 맞으려고 그러네. 회전이 빠져버렸네. 네. 느리고 길게. 그렇죠. 잘 치셨어요. 예, 아주 예, 잘 치셨어요. 느리고 길게, 느리고 길게. 너무 너무 얇았고요. 자, 다음 분. 오. 예, 잘 치셨어요. 아깝습니다. 잘 치셨어요. 그렇게 빠지겠냐? 하다가 맞아요. 네가 침이 되면 한번 치고 그래. 이번엔 좀 세게 치셨습니다. 세게 치면 분리각이 커져서 코너 쪽으로 가거든요. 하 선생님은 항상 약간 왼쪽 회전을 주고 치기 때문에 항상 공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두께도 좀 얇게 맞고 무회전으로 정직하게 쭉 내밀어서. 그렇죠. 예, 네? 네, 아주 잘 치셨어요. 너무 두껍게 맞았네. 빨간 공이 먼저 왔어. 50%가 거의 다 100%가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석으로 쳐야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껍게 맞은 것 같은데? 그죠? 빨간 공이 좀 속도가 빠르죠? 자, 임 선생님이 맨 마지막이죠? 잘 치셨어요. 네, 잘 치셨고요. 자, 그러면 이 배치를 지금은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이렇게 갑니다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회전 2분의 1 치면 내 공이 어디로 갈까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투쿠션 계산법 있어요. 투쿠션 계산법이 뭐냐면 첫 번째 목적구하고 두 번째 목적구 사이의 절반. 여기죠. 절반 위치가 여기. 여기에서 돌아가는 코너 방향. 코너가 여기죠. 예. 네. 이거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흰 공이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맞고 출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향해서 2분의 1을 맞추게 되면 두 번째 빨간 공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2분의 1이 아니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잠깐만요. 다시. 아, 이거는 3쿠션 공이라 공이 이렇게 세 개예요. 예, 4구가 빨간 공이 두 개고 다 예.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쿠션 계산법이 첫 번째 목적구하고 두 번째 목적구 사이의 절반 거리 돌아가는 코너 요거의 평행 이동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보내면 노란 공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도형의 대칭의 원리를 이렇게 따지고 따지다 보면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그림에는 노란 공 쪽으로 오지 않고 여기로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에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휘어 들어갔죠. 공은 이런 회전을 전진 회전 이렇게 굴러가서 맞기 때문에 부딪혀서 처음엔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이 회전각 때문에 이렇게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투쿠션 계산법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목적구와 두 번째 목적구 사이의 절반 돌아가는 코너 요거의 평행이동. 그래서 여기를 무회전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 공의 위치에서 빨간 공 오른쪽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은 전진 회전으로 맞으니까 저 Q 끝에 지점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휘어서 맞기 때문에 반드시 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반드시 길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투쿠션 계산법을 알았으면 아, 얘를 2분의 1 무회전으로 절반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이 근방 어딘가로 오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3쿠션을 친다고 했을 때 1쿠션, 2쿠션 맞고 3쿠션으로 득점하는 게 좋겠어요? 1쿠션, 2쿠션 맞고 3쿠션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어느 방법이 더 짧게 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 좋으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짧게 치는 방법은 두께를 2분의 1 정도 두께에 맞추면 맞아지는 건데 길게 보는 방법은 반드시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2분의 1로 치면 이 노란 공 쪽으로 오니까 대체적으로 길게 치려면 반드시 2분의 1보다 얇게 쳐야 되죠.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는 분리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에는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6분의 1도 있는데 분리각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그런데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방법은 내가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춰도 부드럽게만 치면 도착 지점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보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뭘까? 갑자기 말은 꺼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그래서 뭐 그러면 짧게 보는 게 좋은 방법인데 무회전 2분의 1로 쳤을 때 이 근처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짧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 자, 두께를 두껍게 친다. 두 번째 방법, 회전을 조금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춘다.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좋은 거는? 네. 두께를 두껍게 친다? 아니죠. 자. 네, 둘 다 가능은 하지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두께는 2분의 1로 고정을 시켜놓고 회전을 주면은 회전에 의해서 좀 짧아지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 이쪽으로 왔잖아요. 다시 한번 알기 쉽게 그냥 절반이라고 해요. 절반을 쳤을 때 빨간 공 옆에서 저 절반을 무회전으로 쳤을 때 어디로 공이 오는지 보세요. 자, 정확히 코너로 왔다고 치죠. 그러면 회전을 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길게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회전을 주면 자, 보세요. 지금 무회전이 아니고 회전 2팁 정도를 줬어요. 그래 놓고 아까 쳤던 그 절반 지점을 똑같이 치면 회전에 의해서 짧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회전이 먹어서 일로 눕는 거예요. 회전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누운 공은 이렇게 오기가 어려워요. 각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늘리니까 그렇게 커도. 자, 보세요. 이게 친다고 하면 해결을 많이 오시잖아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잘못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배치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회전을 주면 길어지고 뭐 예를 들어 옷이라 그러잖아요.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면 길어진다 이런 거는 다 낭설이에요. 배치에 따라서 달라요. 배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회전을 주면 이만큼 눕죠. 그러면 누웠는데 여기서 또 다시 회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쿠션에서 가장 많이 자기 힘을 발휘해요. 한번 쓰여지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가장 많이 발휘가 돼요. 그 다음엔 회전이 죽죠. 한번 이용됐으니까. 그래서 회전을 사용하면 첫 번째 쿠션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전이 죽어요. 네. 자, 보세요. 회전을 많이 주고 쳤는데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용되고 나서 얘는 회전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용됐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지는 거니까 이만큼 여기 맞을 여기 맞을 게 이쪽으로 맞으니까 같이 짧아지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공일 때 무회전 2분의 1 맞추면 2쿠션으로 얘를 맞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2쿠션 계산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3쿠션으로 득점을 하려면 짧게 보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회전을 사용해서 치면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회전이 필요하냐? 회전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원팁, 투팁, 쓰리팁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뭐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만 무회전으로 쳤을 때 일로 올롬이라면 원팁 정도 주면 한 칸 정도 가지 않겠냐. 투팁 주면 한 칸 더 가지 않겠냐. 3팁 주면 한 3칸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그런 식이면 돼요. 이 긴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으로 갈 때는 반 칸 정도 더 가는데 이 긴 쪽은 이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 쪽일 때 하고 짧은 쪽일 때 하고 두 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비율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원팁의 회전, 즉 이게 무회전인데 옆 회전 원팁 정도, 요 정도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여기에 올 놈이 여기에 오고 여기에 올 놈이 한 칸 정도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팁의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치는 건 같은 방법으로 치는 거예요. 비슷하게 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이 근처로 올롬이 있는데 하나, 둘 정도 오게 하려면 투팁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투팁에 두께 2분의 1. 회전에 의해서 더 꺾였죠, 그죠? 아까는 일로 왔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회전으로 쳤을 때 내 공이 어디로 가느냐를 알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중요한 게 무회전으로 맞출 줄 알아야 회전 원팁을 주고 절반을 맞출 수도 있고 투팁을 주고 절반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회전으로 절반 맞추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회전 주고 치는 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좀 한 3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회전 주고 2분의 1 맞춰서 득점하는 연습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션으로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빨간 공의 중심이 흰 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빨간 공의 왼쪽 2분의 1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맞춰야, 이렇게 맞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회전을 주지 않고 칠 때는 이렇게 겨냥해서 치면 되죠. 근데 나는 회전을 줬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야 되겠죠. 겨냥할 때. 그래야 비로소 흰 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서 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스쿼트라는 게 생기잖아요. 회전을 주면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내가 겨냥해야 될 것은 회전을 준 양에다가 스쿼트가 일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바깥을 겨냥해서 쳐야 비로소 흰 공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왕이면 이 연습을 하면서 알아둘 것은 가장 일반적인 라인이 이 라인이에요. 쓰리 쿠션을 칠 때는. 그래서 이 코너에서 이 세 번째 포인트 하나, 둘, 셋 여기를 향해서 일반적인 투팁의 회전을 주고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를 향해서 들어가고 이 두 번째 포인트 이 날 부분 정도에 맞고 코너를 향해서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보세요. 얘를 향해서 들어가고 여기 맞고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오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쓰리 쿠션을 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럼 회전을 넣는 연습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공을 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무회전 절반 맞췄을 때 여기 맞고 이렇게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배치는 노란 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회전 주고 쳐서 네, 이쪽으로 오는데 1, 2, 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원팁 주면 이 정도 오고 투팁 주면 이 정도 오고 쓰리팁 주면 이 정도 오는 거예요. 이게 맞으려면 쓰리팁 또는 투팁이 돼야지 원팁은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짧다. 좀 두껍게 맞았네. 다시 한 번만요. 오른쪽 회전 2시 방향 투팁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투팁을 줬는데 지금 3팁인 것처럼 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구대 사이즈가 중대돼 있고 대돼 있는데 이게 이거보단 크죠. 중대보단 큰데 대돼보단 작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자체는 큰 대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 3팁 주면 여기 올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2팁만 줘도 이렇게 와요. 면적이 짧기 때문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2팁에 회전을 주면 이 정도로 올 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요거 좀 얇죠. 좀 얇았죠. 얇았네. 네. 빨간 공이 이렇게 왔다는 건 얇은 거예요. 일로 와야 되는데. 네, 얇았네. 이번에도 얇았어요. 빨간 공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아, 두꺼웠어요. 빨간 공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 두껍게 맞은 거. 아, 이번에도 두꺼웠네요. 자,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왜 두껍게 맞겠어요? 네? 지금 이 선생님은 2분의 1 두께를 맞추려고 여기를 향해서 자꾸 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쳐야죠.
회전을 줬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회전으로 2분의 1 맞힐 때 여기를 겨냥해서 치는 거고 난 이만큼의 회전을 줬잖아요. 그런데다가 스쿼트 현상도 일어날 거니까 조금 더 바깥으로 빼서 치셔야 돼요. 네. 회전을 주게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쳐야 돼요. 뭔 일 있으셨어요? 자,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찌르셔야 돼. 이제 맞아졌죠? 근데, 이렇게 회전을 주는 순간, 허공에다 겨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잘 안 맞아져요. 자꾸 두껍게 치게 돼 있어요. 오, 잘 치셨어요. 이야. 한 200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네? 이거 좀. 이야. 이번엔 회전이 좀 덜 들어갔어요. 회전을 주는 순간 당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요즘 왜 이렇게. 2시 투팁 느리고 부드럽게. 아, 큐가 자꾸 내려가네요. 큐 끝이. 근데 맞아. 7인데요? 7이에요? 네, 대대에서라면 그래요. 대대라면 그래요. 여기서는 6, 예, 네, 여기 좀 면적이 좁아서 투팁 정도로도 돼요. 아이고. 7에 2인데 오늘 그냥 뭐를 치워야 되는 거? 7에 2에 5. 이거는 1. 응? 2, 3, 4, 5, 6, 7. 네. 7로 치면 되는 거지만 여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좀 빼줘야 돼. 7에 2에 5. 아, 회전을 무회전을 주셨는데 회전을 예? 무회전으로 어떻게 7을 만들어요? 아니죠. 회전을 주고 두께를 2분의 1을 맞출 생각을 하셔야지 무회전으로 두껍게 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3팁이 여기서는 많아요. 2팁만 주셔야 돼요. 좀 얇게 맞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두께를. 두께에서 실수가 나오면 맞아도 맞은 게 아니야. 그런 노래 있나? 좋았어요. 좋았는데 회전이 좀 부족하시네. 한번 더 쳐보세요. 네, 회전이 덜 들어갔어요. 회전을 더 쓰셔야 돼. 회전을 이 정도 당점으로. 느리고 부드럽게. 아, 초크칠 하시고요. 큐미스는 봐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이제 중국 반열에 올라간다. 아, 백차도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향해서 찌르셔야 돼. 여기를 향해서 느리고 부드럽게, 곧게. 그렇죠. 네? 혼나야 된다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빨강 이 회전을 넣는 순간 내가 절반을 맞췄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빨간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죠. 빨간 공이 이 줄 따라가면 2분의 1 맞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2분의 1이요? 네, 절반이, 절반 두께가 맞았다는 빨간 공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은 거예요. 그죠? 다시 한 번만 더요. 그러니까 회전을 주는 순간 이렇게 두께에 실수가 조금씩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두꺼웠는데. 두꺼웠기 때문에 요, 일로 와야 될 놈이 이렇게 공 두 개 차이로 오는 거예요. 예. 네. 회전을 좀 더 쓰셔야 돼. 예, 네, 얇아요. 회전을 안 쓰시니까 지금 김 선생님은 왜 자꾸 얇게 맞냐면 회전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회전을 준 대로 겨냥을 했기 때문에 자꾸 얇게 맞는 거예요. 회전을 줄 만큼 다 주고 여기를 향해서 치셔야지 제 두께가 맞아요. 어, 너무 바깥인데? 여기를 향해서. Q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제 Q에 맞추셔야 돼. 얇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고기부터가 얇게 맞게 돼 있어요. 왜냐면 Q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Q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를 향해서 Q 끝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 흰 라인이 있는데 이건 공의 중심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내 Q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네. 예, 네, 밝으면 안 보여서. 지금 딱 맞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히 떨어진다. 정확히 떨어진다. 정확히 떨어진다. 아, 정확히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자기 혼자 터득하려 그러면 어려워요. 경험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오, 좋았어요. 조금 얇게 맞긴 했지만 득점이 잘 되죠. 회전을 주는 순간 이렇게 약간의 실수가 두께 실수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자, 다음 거. 다음 거.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보죠.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이제 오, 야, 나이스. 야, 이게 무슨 자석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공이 빨려서? 제가 직접 쳐서 그린 거라 맞으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쓰리쿠션은 200 이상이신데.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방향만 왼쪽이에요. 아, 지금도 하 선생님은 Q지를 바꾸셔야 돼. 지금 자꾸 Q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네? 자세를 잡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Q질이 자꾸 Q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떤 Q질이어야 되냐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 돼. Q 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상단을 한 선생님은 키가 크시기 때문에 이거 너무 짧게 잡았어요. 이 정도. 이렇게 쭉 미세하게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래로 큐가 내려가거든요. 이걸 고치려면 공을 쳐서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허공에다 찌르는 연습을. 집에서 해요. 네, 그 횟수가 많이 쌓이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 저기서 집에서 그때 가져왔잖아요. 그거 놓고. 네, 그걸 많이 하셔야 돼. 느리고 길게. 좋아졌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좋아졌어. 지금도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큐 끝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여기에 올라와 있어도 안 돼요. 그죠? 회전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리로 왔죠. 여기를 향해서 찔러야 돼요. 여기. 여기로 보면 이 공은 여기를 보고 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쳐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내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자꾸 안쪽으로 치게 돼요. 이 빨간 점, 빨간 공의 그 면적 안으로 초점을 맞추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테이블 바닥. 그래야지 초점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가 돼요. 조금 빨간 공이 먼저 지나왔다는 건 조금 두꺼운 건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얇게 치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 끝이 항상 내려가잖아요. 이거 고치셔야 돼. 여기서 여기 한참 밀면은 이렇게 한참 드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 하나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야 돼요. 밀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보니까 여기 안 보니까. 그리고 이 손가락이 얘가 요렇게 말려 있어서 바짝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조금 더 세워보세요. 네. 오케이. 지금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당구가 이게 의외로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쵸? 내가 치고 싶은 마음하고 실제로 공 나가는 게 달라요. 맞아요. 이것도 지금도.
지금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을 치는 순간 계속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허공에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빈 스트로크 연습 3회 후 치세요라고 돼. 지금도 또 내려가잖아요. 나도 이거 재보니까 아, 내 마음대로 허공에다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그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치다가 이거 치니까 헷갈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사구라고 해서 쓰리 쿠션은 안 치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뒤쪽이네. 반대쪽인가? 예. 뒤쪽이네. 이쪽으로. 예전에 안 치면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조금 길게 오죠. 정확하게